한번 더. 이걸 때릴 필요가 있을까? 아, 커트 한번. 다시. 어디로 커트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것도 계속 해볼게요, 한번. 자, 준비. 때려보세요. 어디로 커트 하는 게 좋을까요? 대각선이요. 그렇지.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될 거예요. 게임하다 보면. 그렇지,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굿. 한 번 더. 아이고, 이거 대각선이에요? 네. 이것도 대각선. 약하면 아. 의미가 없는 거야, 스매시. 네. 아, 로건이 아니. 와, 잠깐만. 아니, 본인이 뛰는 걸 좋아하면. 아니, 이런 스타일을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에요. 다시. 다시 한 번 더. 네. 아. 공이 약해서 대각으로 빠진 거예요, 방금. 약해서. 세면 내가 밀려서 직선으로 칠 수밖에. 세다는 그 가정하에다 말씀해 주신 거죠. 아, 그럼요. 너무 약해. 스매싱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다시. 아까 커트할 때 네. 공 어떻게 쳤는지 기억나요? 앞에서 쳤습니다. 앞에서 잡았다. 잡아놓고. 네, 잡아놓고. 잡는 거 한번 신경 써보세요. 안 나오네. 오케이. 아. 다시 한번 더. 내가 여기서 대기 시간이 길면은 얘네도 그만큼 준비 시간이 길어지는. 네. 그럼 내가 때리고 나서 커트를 할 때 땅 네. 했어. 요게 맞을까? 요 동작이 맞을까? 이 동작. 이걸 보여주고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언제 감아올 거야? 아,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를 치려고 했었으면은 네. 이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이 준비해야 되나요? 커트. 드라이브를 애초에 치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요? 드라이브를 치는 공들은 따로 있어요. 한번 스매싱 때리고 제가 공을 들여볼게요. 이런 공들 있죠? 아, 그런 이런 거 때려도 되겠지. 네. 근데 복식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건 다 커트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분명히 입맛에 맞는 공들이 하나씩 올 거예요. 올 때까지 찾아. 또 올 때까지 찾아. 다시 한 번 더. 와, 코스가 없는데? 어이, 굿코스. 커트의 정확도를 키우려면 잘 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스매시부터요? 아니, 커트. 커트를? 응. 커트의 정확도를 키우려면 잘 쥐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 상대한테 잘 준다? 아니, 그립을 네? 잘 쥐라고. 그립을 잘 쥐라고요? 정신이 나은 것 같아요. 가운데에서는 어디로 치라고 했어요, 제가? 가운데서요? 이쪽에서? 응. 본인 가운데서는? 제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스매싱을 때려. 뚫을 수 있으면 가운데가 가장 좋고. 가운데. 뚫을 수 있으면. 힘이 약해. 그래서 선택권이 많이 없어. 사이드를 봐야 돼. 선택권. 위험해도 5대5를 네. 해야 돼요. 네. 가운데에서 사이드로 때리면 공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옵니다. 직섭. 네. 이거 센 사람 기준이에요. 스매싱 센 사람. 네. 제가 가끔씩 드라이브 공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의 판단 하에 드라이브까지 한번 쳐볼게요. 네. 아, 대각 스매싱은 웬만하면 금지야. 똑같은 무조건 직선 기준. 네. 아, 직선생님들. 아씨. 그렇지. 대각선인데, 아. 자, 다시. 습관이시죠, 이게. 자, 다시. 아! 생각. 라켓 날리지 말고, 잡아줘. 라켓 날리지 마, 빨리 와! 그렇지. 잡아주고. 라켓 날리면 안 돼, 셉. 끊어. 던드리 셉, 끊어. 그렇지. 잡아. 어려워도 잡아. 구절에 힘 조절. 와, 잘하고 있어. 꺾지 말고, 먼저 면을 선택을 해놔, 저기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면을 선택을 해놓으면 되잖아. 두 개만 더. 하나. 하나만 더 하자. 자, 왔다, 또 왔다. 왔다! 이걸 뭐하러 드라이브 치냐고. 내가 빨리 가가지고.
게임할 때 만약 그렇게 할 거면 뭐 해야 돼요 원래? 커트? 무조건 커트야. 그 복싱에서 가장 좋은 플레이가 뭔지 알아요? 스매싱이 세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만들어주는 플레이. 만들어주는 거? 서로 다 도움이 돼야 될 거. 내가 슛 드라이브를 잘해, 헤어핀을 잘해, 뒤에 스매시하고 커트를 잘해. 그것만 해도 얘네한테 엄청난 압박감이 든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변드리 쌤은 공을 하나하나 칠 때마다 늦춰 치는 경향도 좀 있고 잡아서 못 치는 경향도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도 잘 못 보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 운동을 할 때 사이드로 칠, 가운데 사이드로 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 동작하고 공이 나한테 바로 왔을 때는 무조건 대각 커트 위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